아니 여성이 왜 그렇지? 아니 여성이 근데 왜? 무릎 아프신 분들은 거의 여성들이 많으시죠. 아, 맞아. 어머니들이 주로 무릎이 아프다 말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성이 네. 기본적으로 폐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게 제일 첫째 이유고 네. 두 번째는 여성은 남성보다 골반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리 사이 간격은 좁아서 무릎 안쪽에 하중이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내측에 몸무게 부담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점점 내측 연골이 더 빨리 다르면서 O자형 다리가 되고 퇴행성 관절의 위험도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 근데 아까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도 사실 그 완벽하게 완치는 좀 어렵나요? 이 연골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는 만큼 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상 완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증도 심하고 네. 걷지도 못하는데 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임성민 씨처럼 관리를 네. 잘해서 관절에 생긴 염증을 줄인다면 통증이나 그 기능 장애를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아, 예. 임성민 씨한테 좀 오늘 배워야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임성민 네. 씨가 아까 그 관절 때문에 안 해본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뭐 기본적으로는 네. 뭐 물리치료, 네. 뭐 도수치료 이런 거 다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살찌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또 체중 조절도 했고 뭐 좋다는 거 정말 다 했어요. 네. 임성민 씨가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옆에 판넬이 있는데요. 하나씩 네. 볼게요. 네, 보죠. 첫 번째 보니까 무릎에 침이 꽂혀 있고 피가 철철 나는데 야, 이게 뭐예요?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아, 어혈 뽑히네요. 산 속에 네. 어르신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뭐가 불안한데. 그분이 무슨 조선시대 때부터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그런 아주 침에 아주 네. 애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침이 진짜 이렇게 장침이죠. 아, 제침인데 그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네. 못 고르니까 어떻게든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확 피를 그냥 죽은 피라고 막 죽은 뽑고. 아,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서 민간요법 아니에요.